근데 예? 나락을 바로 정리하시는 거예요? 그렇죠. 이게 요즘은 뭐 이래 나락을 정리해 가지고 예. 그걸 또 제사 저 그 방앗간에 가 가지고 이걸 또 갑니다. 갈아 가지고 거기서 첫 번째 일에 하면은 백설기가 돼 가지고 나와요. 추석과 설 명절을 포함해 제사만 1년에 11번이다. 여느 종갓집이 다 그렇듯 달마다 한 번은 제사가 든다. 게다가 제사에 쓸 떡을 많이 하는 편이라 쌀 양도 많다. 우리가 이게 사실은 새 엄마는 또 이 떡을 사가지고 하면 안 되느냐 하지만 또 옛날 사람들 눌러 쌀 있는데 왜 사느냐 하고 다른 게 지금 재관이 아직도 많아요. 뭐 오늘 특히 우리 할매 제사 같은 경우에는 삼촌들 거의 다 오시고 바쁘시네. 거의 다 오실 거예요. 거의 특별하게 뭐 일 있는 사람 빼고 거의 다 오는데 이거 가지고 가면 내일은 재성씨 할머니 기제사가 있다. 아버지 형제만 10남매에다 재성씨만 해도 5남매니 제사에 참석하는 사람만 얼추 40명이 넘는다. 여기 또 오래된 살림살이가 눈에 띈다. 대는 한 얼마나 오래됐어요? 대는 얼마나 됐어요? 뭐? 이 개, 우리 개가요. 내가 내보다 내 나살이 더 멋을 이렇게. 한 80년은 저거 그렇겠다, 그죠? 예? 80년이 더 된 그런 게 있더라요. 나보다가 내가 어릴 때도 이걸 가지고 사용을 했거든요. 그래서 저걸 이거 뭐 지금은 어떻게 뭐 작다 많다 이런 시간은 그건 모르겠고. 그래 내 어릴 때도 이걸 사용했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요. 이렇거든요. 지금 요 가서 쇠가 돼가 있는 게 쇠가 떨어져 가지고 있는 건 별로 없거든요. 이렇게 해서 있지만은. 오래된 것이 지닌 힘이 있다. 낡았다고 버려질 것도 아니다. 오래도록 매만져 사람의 온기가 스민 세월의 맛이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.